방울도 흔들지 않았거든요. 밖에서 기다려 보셨듯이 조용히 네. 점을 봤거든. 근데 이 집도 어째 보면 시내 사주가 엄청 높으신 집안이다 소리가 나요. 엄마가 방울을 들든 뭔가 뾰족한 걸 들든 들고 가셔야 되는 그런 내 사주가 조금 높아요. 엄마만 높은 게 아니라 이 내 대주님 집안 가중 자체에서도 어쨌든 신의 가물이 조금 높고 조상의 가물이 높다. 그만큼 많이 빌었던 조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조금 희망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사는 네. 내가 부모의 복도 없어라. 동기일신 간에 형제 복도 없어라. 내 남편 복도 없어라. 복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없어라. 원래는 엄마, 원래는 내가 뭔가 복이 없어라, 없어라. 외로운 사주란 말이야. 그래서 묵묵히 그냥 내 할 일만 죽으라고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근데 그게 진짜 엄마가 소띠라서가 아니라 소처럼 일하고 살아오셨어, 엄마가. 이것저것 내가 돈 된다는 거는 무조건 한다고 뛰고 달리고 묵묵히 하고 오셨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뭔가 2년 이제 2년 전부터 뭔가 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면서 내가 휘청휘청 뭔가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 원래는 엄마가 바람이 났든 아빠가 바람이 났든 뭔가 바람이 확 한번 일었어야 되는데 좀 무난하게 그나마 앞만 보고 오던 인생들이다 보니까 묵묵하게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다 그러셔. 그리고 제가 사주를 쭉 둘러보니까 어떠한 문서, 변화, 이동, 사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변화를 주는 거는 이번 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뭔가 바뀌어서 내가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나마. 그래서 어떤 걸 바꿔서 해볼까? 뭐 일의 추진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떠한 문서를 잡아라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 나왔는데 조금 뭐 스타트 끄는 거 있어요? 집이요. 집? 네. 집 어디 이사했고? 집 이사했고 가게 오픈 계약해서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고. 인테리어 하고 있고. 그러면 오픈 준비 중이네요. 네. 뭐 한다고? 미용실. 미용실. 아빠도 사업을 하고 있고 엄마도 따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아빠는 사업의 운기가 어쨌든 5, 6월 이제 다음 달에 조금 내가 문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돈이 나가야 되는 수준인 거야. 그러면 개업이 내가 어쨌든 사업하고 있는 거에 문서 사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음 달에 뭔가 이루어졌어야 돼. 사실은 6월에. 남편이요? 남편이 됐든 엄마가 됐든. 근데 위에 보면 엄마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은 뭐 다음 달로 아마 볼 거인가 그죠? 오픈 뭐 어쨌든 오픈은 언제 잡았어요 날짜를? 아직 잡진 않았어요. 날짜를 6월로 조금 맞춰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인테리어 하고 좀 소리 내놓고 나면 돈 더 잡아 놓고 있잖아 엄마. 그렇게 6월로 움직이다 보면 나한테 어떠한 변화 온기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확 대반에 팍 터져가지고 엄마가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 여름 시즌까지는 그나마 내가 홍보 차원에서 많이 움직여라 소리가 나고 문서를 잡음으로 인해서 조금 내가 금전적인 그런 것들은 9월부터 찬바람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내가 뭔가 자꾸 사인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들고 나고 하는 거는 이번 연도까지만 고생을 하세요. 사람들한테 내가 오해 아닌 오해도 있고 모르겠어. 뭐 시기 질투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지풀에 꺾여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금전적인 거를 많이 벌었으면 하는 거잖아. 어쨌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적에 그거를 찬바람 불면서부터는 무조건 어쨌든 기회가 있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주님은 대주님 하는 일에 대해서 6월달이랑 9월달이랑 이게 양력이 될 수도 있고 음력이 될 수도 있어요. 6월, 9월 이 숫자가 보이는데 그때 뭔가 문서 변화, 문서들이 이렇게
잡히는 게 들어와요. 뭔지는 모르겠다, 엄마. 또 뭐 무슨으로 또 얻는다는 거예요? 뭔가 계약 조건이 있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다 했는데 한 뭐 또 들어올 수 다 했다 하지만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것이고 그걸 땡겨서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땡겨서 잡은 거는 이사잖아, 그죠? 문서 내 집 문서 그걸 잡아서 하나 놓쳤다 치자 그러면은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또 문서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내 가게 문서 또 있을까요? 그건 엄마 거잖아. 가게 문서는.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거? 응. 뭔가 또 뭔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번 달에 중국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잘 될래나? 그거 잘 되게 잘 돼야 뭐 어쨌든 잘 먹고 잘 살라고 전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깨지는 운기도 있어요. 내가 안정선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뭐 사업 추진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했을 때 실망수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어떠한 문서를 잡아서 안정 탔다가 또 뭐 금전이 나갔다가 그렇게 하는데 채씨죠. 채씨 대주님 집안 가중의 조상인지 엄마 집의 조상인지 뭔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 부모의 덕도 없어라, 조상의 복도 없어라, 내 동기 일신간에 복이 없어도 위에 돌아가신 그 윗대, 선대 조상들이 조금 도울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일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뭔가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만 아까 고생하라 했죠. 그것만 마음속에 딱 두고 열심히 지금까지 소처럼 일하듯이 해왔던 거, 그거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것들은 왔다. 기대는 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대박 보자 뭐 로또 갑자기 맞고 이거는 아니에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이 무당 말 듣고 아 그 선생님 잘 됐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 말고 그래도 어떠한 기회가 주어져서 조상들의 바람이 일렁이면서 조금 움직일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나는 뭐 우리 내 남편뿐이다 라고 하지만 사람이 자꾸 들어요. 그래도 인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사람 복은 있어요. 제가요? 다행이다. 사람 복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없었더라면 지금 이제 노년 중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 노년까지는 사람의 복이 따라 들고 아 내가 왜 사람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 진짜 인복이 없거든요. 저는 많이 베푸는데 그게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아요. 안 왔잖아. 근데 베풀 때는 돌려받으려고 베푸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없었는데 엄마 마음이 그래. 되돌려받으려고 절대 엄마는 베풀지는 않거든. 근데 그래서요. 그게 쌓여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적금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마가 지금까지 적금을 넣은 거야. 사람에 대한 복.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담을 때 됐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엄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현지서 시작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고 바람 조금 잠재워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 바람이라는 것은 뭐죠? 조상의 바람. 조상의 바람? 아까 얘기했죠. 제가 딱 스타트 끊을 때 뭐라 그랬어요. 신가물, 조상가물 그 가물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미용실을 한다 했잖아. 가위를 들고 살든 안 그러면 엄마가 무당이 되든 했어야 되는 그런 사주단 말이야. 높은 사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응? 근데 저기 하시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하죠. 전 공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머리랑은 또 틀려요. 그래서 못해. 아유 자격증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 엄마는 자격증이 없고 난 자격증이 있고. 그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주가 높아서 그래, 엄마.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나, 나는 왜 힘들게만 살아왔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적금 넣었다가 이제 적금 담을 때 됐으니까 조상에 대한 바람을 조금 잠재우시면서 그렇게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내가 해운년 자체에 이번 년도 요거 딱 넘기고 나면 엄마 조상 바람 잠재우고 나면 문서가 줄줄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큰 부자가 아닌데 그럼 안 된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빠가 뭐 어디?
중국이요. 중국 간댔죠. 갔다 오고 나면 이번 연도 말고도 내년까지도 문서가 연달아 문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서들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희한 얄궂이한 거 잡아면 안 되겠지. 제가 말하는 문서는 좋은 문서예요. 나쁜 문서를 잡지 말고 좋은 문서를 잡아라고 그 길을 가르쳐 줄때그 길을 따라오라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상호를 아직 정하진 않았거든요. 이름 지어주는 거? 네. 이름 지어줄게요. 숫자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수? 숫자. 숫자. 숫자로? 예. 네. 거기 주소로. 그집 주소. 그 빌딩 주소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줘보세요. 그러면 나 제가 뽑아줄게요. 거기가 아니, 지금 말고, 지금 말하면 그거 아, 방송이 나가니까, 아, 지금 말고, 엄마가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고, 요것도 맞춰 넣어보고, 한글로 된 거든 숫자가 됐든 뭔가, 그렇게 해보시고, 저한테 주시면, 그거를 뽑아드릴게요. 뽑아드릴 테니까, 근데 잘될 거는 같아요, 엄마. 거의 동업식이거든요. 동업이라 해도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있어가지고 뭐 나쁜 건 없는데 시기 질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들어오기는 해요. 뭔가 사람하고의 다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 그 속에서 엄마가 또 뭐 나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못 돼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맞춰가는 사람이거든. 유하게 조금 유아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라 잘 풀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방법은 일러줄게.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은 조금 만지겠다, 이제. 제일 좋은 소린데요. 고생하셨어요. 무릎은 조금 조상 잠 재우고, 바람 잠 재워서, 금전 질수 있는 거는 좀 지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이사 가고 첫밤 치르고 온 거예요. 저도 어제 첫밤을 지났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사는 며칠 됐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넘었는데, 이제 부산에서 짐다 싸들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제가 여기 첫밤을 일었어요. 혹시 울었어요? 어제 자면서. 아니요. 너무 피곤했는데, 이사 오느라고 피곤했거든요. 아침에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몸이 가벼웠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잘 자고 일어나셨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꿈까지 꿨어요. 좋은 꿈. 대박 나세요. 저도 축하드려요. 네,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알겠어요. 요 근처에 계시면 근데 여기 좀 가까워서 뭐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종종 오세요. 아니,